나가기가 싫은 게 아메리카노 2잔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남자친구예요? 네? 그냥 지나가다 들어간 건데 네가 거기서 알바하는지 몰랐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 거기서 일한다고. 아, 그랬나? 혹시 같이 가는 게 불편한 건 아니지? 카페에서 뭘 쓰는 거야? 아, 있어, 뭐. 뭐냐면 소설 써. 공포소설. 왜?
소설가 되게?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공대생이 소설을 쓴다. 대단하다. 아,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끝까지 쓴 적도 없어. 늘 쓰다가 흐지부지. 왜? 아, 쓰다 보면 너무 허접한 것 같길래. 그래서 동아리 들어온 거구나. 그쪽에 조회가 있어서. 어? 뭐 그런 점도 있지. 소희, 너는? 나? 그냥? 자, 이번에 우리 0.0 메가헤르츠에 새로 가입한 새내기 우소희, 구상엽에게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좀 썰렁하지? 원래는 한 열댓 명 됐는데 선배들 졸업하고 나머지 스펙 쌓기, 휴학, 입사 준비, 고시 준비로 다 빠지고 남은 게 이거야. 에휴, 나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맨날 귀신 나부랭이 나 쫓아다닌 거 말이야. 어? 밥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하지만 이런 거 보면 또 우리 그냥 못 지나가거든. 보기만 해도 으시시하고 소름 끼치는 건물. 경북 상주 우하리의 실지 않은 흉가. 이 집이 흉가가 된 시점은 바로 4년 전. 대체 그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0.0! 하지마 임마, 무슨 영화 예고편 찍냐? 아, 재밌는데 왜? 그지? 자, 암튼 이 동네 살던 여자가 4년 전에 목을 메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 당시 기사를 찾아보니까 정신이 좀 헷가닥한 그런 여자였던 모양이야. 그 있지? 동네 미친 여자. 근데 이 사건이 쇼킹한 게 현장 발견 시점이 늦어지면서 시신이 아주 심하게 부패한 나머지 목과 몸통이 분리된 채 줄엔 머리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는 거지. 몸통은 바닥에서 부패됐고, 더 놀라운 건 이 집에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근데 재밌는 게 이 동네 사람들이 실제로 귀신을 쫓으려고 무당을 불러 구슬했다는 거야. 근데 그 무당이 어떻게 됐게? 죽었어. 목과 허리가 꺾여서. 이게 그 구탈 때 그 당시 있던 마을 사람 중 하나가 찍어서 올린 사진인데 인터넷에 퍼진 거야. 에이, 말도 안 돼. 하긴 뭐 이 정도. 요즘 포토샵으로 간단하지. 다음. 아. 그리고 이게 작년에 이곳에 놀러갔던 무슨 실용음악과 학생 하나가 이곳에서 귀신을 봤다고 그린 그림이야. 기분 나빠. 과연 그 학생들은 정말로 귀신을 봤던 걸까? 그리고 그곳으로 향할 0.0 메가헤르츠 멤버들에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 0.0! 야, 임마 그만 좀 이 새끼 진짜. 설명 좀 극혐. 네. 자, 어때? 뭐가요? 저기 가는 거예요? 빙고! 간다고요? 저기? 아이, 그럼 뭐 그냥 보여준 줄 알았어? 자, 우리 0.0 메가헤르츠의 2018년 첫 번째 프로젝트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우하리 흉가에서의 뇌파 테스트! 뇌파 테스트! 야, 혹시 아냐? 0.0 메가헤르츠를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될지. 응? 0.0 메가헤르츠? 아, 야, 설마 우리 동아리 이름이 왜 0.0인지 아직 아무도 얘기 안 해준 거야? 인간에게서 영혼이 빠져나가 귀신을 만나게 된 주파수가 바로 0.0 메가헤르츠. 다시 말해서 귀신을 부르는 주파수인 거지. 유쏘인데? 맨 졸았어. 내가 봤어. 아, 아니에요. 가면 저렇게 돼 있어. 어디 가?
조심해 이거 사.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딸년 딸년. 딴 건 다 잘 보여도. 아유 저거서 큰 게 도 안 보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아유 이번엔 조금 조심하셔야 돼. 몇 킬로 남았냐? 어, 야, 어, 봐봐. 6킬로 남았다는데? 거의도 안 나. 하나 고생했다, 야. 아, 날씨 좋다. 어, 날씨 대박. 야, 고장이 없어. 동계탕이야. 소 샀냐? 예, 샀어요. 어, 맥주 시원한 맥주. 야, 그럼 맥주만 산다. 야, 뭔 소리야. 또 전화 돼. 몰라. 안녕. 조리해서 왔어요. 네. 어떻게 딱보고 하시네요? 아니 뭐 딱보이 뭐 서울 사람이구만. 아니 근데 뭐 이 촌에까지는 어쩐 일로 왔습니까? 이쪽으로 쭉 가다 오면은 폐가 하나 나오죠? 폐가요? 네. 그 와요? 아 저기 지나다 들렸어요 그냥 지나다가. 네. 그러지 마이소. 에? 그거는 이 동네 사람들의 비극적인 사연이 있는 그런 데인데 거기서 웃고 떠들고 술 마시고 됩니까 그게? 뭐 관광지도 아니고 그거는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천벌 받아요. 천벌. 아저씨 얼마예요? 아 존나 어이가 없네. 어디서 꼰대질이야 꼰대질이. 야 저놈이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돌아오면 지가 어쩔 건데, 씨. 여기서부터 한 3분, 5분 걸어 올라가야 돼. 여기서? 안서와. 어. 어, 어,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야, 이제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기 힘들다잉. 어? 야, 한서와, 문 잠궈, 임마. 아, 그래? 미쳤다. 어? 조용히 좀 해. 한민정 씨, 졸았습니까? 아, 방금 뜬 거 아니세요? 예? 네? 안 졸았거든. 야, 여기 진짜 몰매야 대박이다 진짜. 오늘 뭐 나올 것 같아요. 아, 야, 일단 짐부터 내려놓고 흩어져 살펴보자. 아, 그래. 야, 고상이야. 네? 네, 짐 챙겨라. 네. 와, 아니,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대박이야.
설마 안에 뼈다귀 들어있거나 그런 거 아니겠지? 집을 수맥에 올렸구만 이거. 오 장독대. 아이고 몇 개만 챙겨가도 돈 좀 되겠는데? 응? 뭐가 있나 보자. 간장인가? 오 백년 숙성 깊은 맛. 해가. 아 갑자기 씨발! 뭐야? 아 갑자기. 야, 쫄았냐? 병신. 쫄긴 뭘 쫄았어. 어? 아씨. 거기야. 여자가 목맨대가. 많이 먹어. 네. 아직도 많이 안 좋아? 우리만 맛있게 먹으니까 미안하다, 야. 아, 그러면 네 건 내가 다 먹는다잉. 응? 야, 뭐하냐. 빨리 안 따르고. 아, 예. 야, 임마 너 적당히 좀 먹어, 임마. 아, 왜? 알딸딸 해야 귀신도 편하게 오는 거야. 윤정이 특히 너는 더, 응? 야, 한잔하자. 짠. 난 지금도 충분히 알딸딸 하거든. 나 막잔. 야, 너 반잔. 너 진술 듣기 준비 다 됐어?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진술 듣기가 뭐예요? 아, 일종의 강령술인데.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죽은 훈령을 불러내는 거지. 야, 이거 한석이가 오늘 하자고 아주 꼭 좀 하자고. 아유. 막내. 지릴 것 같아? 어이, 지린 거 아니야, 이거! 아이, 다 건조함에 지리 오르냐? 안 지렸어요. 야, 상혁아, 너 렘수면이 뭔지 아냐? 예, 네, 그, 몸은 자고 있는데 뇌는 깨어있는 상태. 오! 어, 맞아. 그 이제 전체 수면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해. 그리고 흔히들 가위에 눌리거나 헛것을 봤다고 말하는 때가 주로 렘수면 상태세.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가 바로 이 귀신 들린 집이라는 공간적 변수가 피 실험체의 렘수면 시 뇌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걸 확인해보기 위해서지. 아, 그거 참 말 맞네 또. 아, 그리고 강령술은 일종의 그냥 변수인 거야. 혹시나 있을지 모를 초자연적 분자를 한번 자극해보자는 거야. 저 그럼 누구의 뇌파를 측정하는 거죠? 누굴 거 아니야? 저예요?
야, 걱정하지 말고 너 안 시키니까. 자, 오늘의 시청자는 바로 우리 중에 가장 아름다운 표정 뇌를 지닌 뇌까지 아름다운 오늘의 시청자 함윤정입니다. 뇌까지 아름다울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뇌까지 아름답기 너무 힘들어. 뭐? 꼭 해야 되냐고요, 강령수를. 아, 쟤는 분위기 좋은데 왜 갑자기 초를 치고 그러냐, 어? 왜? 무서워서? 여기 좀 이상해요. 아까 숲속에서... 아니, 여기 지금 이상해서 온 거 맞고요. 아, 왜요? 뭐? 왜? 숲속에서 뭐? 귀신이라도 봤어요? 어? 아, 진짜 대단한 영매 나셨네. 얼마 없는 신입이라고 우냐우냐 줬더니, 어? 와프다고 쳐 쉬질 않나, 선배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질 않나, 진짜. 야, 조한석. 오! 야, 소희가 몸이 많이 안 좋나 보네. 저쪽 자그마하게 매트 깔아줄 테니까 일찍 들어가서 좀 쉬어. 아, 그리고 어차피 내가 이거 재미로 하는 거야. 응? 귀신이 어딨냐? 야, 오늘 비 온다고 했으니까 빨리 정리하자. 아, 정리해. 정리해, 임마. 뭐해. 예. 난 준비됐어. 긴장한 거 아니지? 긴장 무슨. 알았어. 밖에서 보고 있을게. 오키도키. 그럼 시작한다. 준비물은 똑같은 인형 두 개, 대바늘, 죽을 때 사용된 도구, 굵은 소금, 마지막으로 바로 잡은 소의 간. 먼저 소의 간을 대야에 집어넣는다. 인형 하나에 목에 줄을 묶어서 시체가 있던 곳에 매단다. 이 인형은 일종의 미끼야. 귀신을 자극하는. 자, 다음 훈련받은 인형. 시전자의 손톱을 잘라 인형의 뱃속에 넣는다. 인형 가슴 정중앙에 대바늘을 꽂고 간을 담근 물에 반만 담근다. 다른 영역대의 주파수를 가진 존재가 접근하면 라디오 노이즈가 변화를 일으킬 거야. 그리고 소금을 뿌려서 귀신이 원해서 못 나오게 하는 거지. 이제 귀신을 불러내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어. 피날레만 남은 거지. 바로 주문 외기. 죽은 사람 여기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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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사람 저기 앉으세요. 끝? 거봐, 별거 없잖아. 귀신이 어딨냐? 윤정아, 괜찮아? 함윤정!
진짜 같지. 응? 속았지? 속았지? 현석아. 아, 왜 말해? 야, 박명수리고 나발이고 별거 없네. 낚싯대를 던졌으면 좀 기다려 봐라. 뭐 중국집도 아니고 자꾸 언제 오냐. 언제 오냐. 아, 막 윤정이 힘드니까 그러지. 아, 네가 말 걸어서 죽었잖아. 에, 나 물이나 빼고 올란다. 아, 쓰기지도 않다. 아휴. 소희는? 몸이 안 좋다고 누워있겠대요. 어디? 작은 방에? 야, 쟤는 무섭지도 않나. 야, 상해봐. 네가 와서 같이 있어. 예? 야, 어떻게 여자 혼자 저기 두냐, 어? 얼른 가봐. 아, 예. 어이, 하민정 씨. 왜?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지? 아니. 에이, 심심하잖아. 여보세요, 여기 카메라 있거든. 뭐 해? 내가 더 갈려. 그리고 누가 뭐 이상한 거 한대? 수희야, 자? 수희야. 같이 있어줘. 부탁이야. 아이고. 뭐라도 좀 안 나타나나. 빵빵 터져 줘야 되는데, 씨. 저, 새야? 이봐, 뭐, 새가 졌다고 그러세요. 어이씨. 저, 이봐, 뭐, 새가. 어, 시방서 어디갔어? 아, 존나 빠르네, 진짜. 아휴, 아까 그 시방서라도 좀 찍었어야 했는데. 뭐야, 너 어디 갔어? 순이야, 난 상관없는데
우리 진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나도 떨리지. 소리. 윤정아, 야, 너 어디 가? 야, 함윤정! 야, 함윤정! 내 말 안 들리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지랄들 싸고 있네, 진짜, 씨. 빨리 튀어나와. 소희야. 가지 마. 가지 말라고. 소희야. 소희야. 야, 윤정아. 야, 너 말을 하고 나가야지만 놀랐잖아. 함윤정, 너 장난치지 마라. 졸라네, 진짜. 윤정아, 너 왜 그래? 야, 너 왜 그래?
언제부터 이랬어? 아까부터 좀 이상했어요. 문 밖을 보면서 뭔가 무서운 걸 본 것처럼 몸을 계속 떨었어요. 핸드폰도 안 터져야지. 여기서 나가자. 윤정이는? 어? 상미, 너 소비차에 태우고 너 장비 챙겨. 내가 운전이 꺼낼 테니까. 강경술 책에 라디오에 죽은 사람 목소리만 나온다고 그러거든. 그리고 설마 윤정이가 씨발 놈아. 윤정아 너 때문이야. 윤정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너도 뒤졌어 이 새끼야. 윤정아!
저 이 아래 있으니까 여기 보시죠. 숨 쉬고 있어. 조금 이쪽 시선으로 인정아. 장비 다 챙겼지? 좋아, 가자. 빨리. 인형은요? 뭐? 방 안에 인형. 태웠냐고요? 뭔 헛소리야. 갑자기 인형은 뻔히 인형 태웠냐고! 갔다 와. 뭐? 네가 시작한 일 네가 마무리하라고, 새끼야. 출발. 잘했어? 어. 가자니까. 검사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뭐 별 이상 없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말고. 윤정의 부모님은? 전화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일단 니들 숙소 가서 좀 자라. 형은요? 윤정이 앞에 있어야지. 이따 검사도 해야 되고. 소희는? 들어간다. 야, 너네 여기서도 과태방 쓰냐? 농담해 임마. 들어갈게. 저기 왜 그런 거야? 어젯밤에 무슨 소리가 들린다 하고 뭐가 왔다고 했잖아. 인형 태우는 것도 왜 그런 거야? 잘 자. 이딴 식으로 하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이 더러운 년아. 존나 버라이어티하네. 이게 뭔 짓이야. 네, 피디님 좋아요. 어, 한수가. 네. 어떻게 잘 갔다 왔어? 이번 거 완전 대박인데요. 그래? 저 대박. 어, 잘 됐네. 빨리 보내봐 그럼. 아니, 저번 조건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그게? 내가 미치는 정서라고. 뭐? 휴가폰 보낼 거니까 내일까지 연락 주세요. 연락 없으면 뭐. 지금 채널 많은 거 아시죠? 한석 씨. 무슨 소리야? 우리 그런 사이야. 병신 새끼.
고생이 많다, 태수야. 왔어? 애들은? 피곤했는지 그냥 자는 것 같더라고. 나 혼자 왔어. 윤정이 좀 어떻대? 좀 이상하대. 일종의 쇼크 상태인데 좀 더 지켜보자고. 그래. 미안하다. 내가 괜히 강령술 하자고 해서. 아니야, 임마. 강령술은 무슨. 괜찮을 거야, 윤정이. 밥은 먹었어? 어제부터 한 끼도 안 먹은 거야? 아, 빨리 먹고 와. 내가 여기 지키고 있을게. 그래.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응? 근데 내가 태수 그 새끼보다 뭐가 그렇게 못났어? 응? 그 새끼가 나보다 어디가 그렇게 좋아? 그 널 좋아하는데 내가 이렇게 널 좋아하잖아. 말해봐. 진심이야. 나 오래전부터 너 되게 좋아해왔어. 정말 오래전부터 너 되게 좋아해왔어. 카톡으로? 아, 아니야. 집착하는 거 아니야. 아, 어떡하지? 아, 근데 뭐 어때? 뭐 엠티 하는데 뭐 같이 놀 수도 있지 뭐. 아! 대학 첫 MT라 기대 많이 했는데. 무슨 기대? 그냥 술도 먹고 뭐 친해지고.
아, 자고 일어났는데도 영 찌뿌둥하네. 안구도 악몽도 꾸고. 무슨 악몽? 응? 누가 내 목을 막 조르는군. 예요. 소희랑 같이 있어요. 에? 진짜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갈게요. 소희야, 윤정윤아 일어났대. 누나 때문에 완전 식겁했잖아요. 뭔 일 난 줄 알고. 미안, 걱정했지. 아, 진짜 나 때문에. 야, 우리 이러지 말고 빨리 숙소 가서 한잔하자, 어? MT 마지막 밤인데, 어? 빨리, 야, 빨리. 한민정, 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야, 네가 무슨 술이야? 왜?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란 말 없었는데. 못 말리겠다, 진짜. 저 그럼 바로 퇴원하시는 거예요? 응, 바로 해도 된대. 무소희. 넌 언니가 죽다 살아났는데 표정이 좀 그렇다. 아니에요. 언니 진짜 괜찮은 거죠? 야, 봐봐. 나 진짜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어? 야, 근데 한석이는? 니네랑 있는 거 아니었어? 예. 숙소에 안 계시던데요? 전화도 안 받고. 그래? 이 새끼, 웃긴 새끼네, 이거. 아, 말도 없이 어디 간 거야? 진짜 놀랐다니까. 주무세요. 얘들아, 잘 자. 먼저 한다. 부럽다. 아, 맞다. 나 편의점 가야 되는데. 뭐 필요한 거 없어? 뭐야, 하민정. 너 자? 으이구, 너 그러니까 적당히 마시라겠지. 여기까지 와서 괜찮은 게 어딨어? 얼마나 기다렸는데. 일행인데요. 602호 열쇠 좀 주세요. 예. 편의점도 더럽기만 해, 진짜. 응? 네, 누나. 상혁아, 잠깐 방으로 올래? 에? 방으로요? 어, 지금. 형! 태수 형! 누나!
준아, 거기서 뭐해요? 친구도 생겼고.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맞는데. 좋니? 좋냐고. 내가 없으니까. 아니야. 난 형이 그렇게 된 뒤로 단 하루도 안 변했어. 안 그런 것 같은데. 정말이야, 형. 정말이라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무 무서웠어. 어떻게 할지 몰랐다고. 그래서 그냥 간 거야. 근데 그때 그 안에 여기 살아있을 줄 몰랐어. 미안해. 미안해. 그래, 난 믿어. 상엽이 네 말. 상엽아, 너도 형 믿지? 응? 우리 예전처럼 또 그렇게 놀아볼까? 그때 재밌었잖아, 그지?
한 걸음 더. 그렇지.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발밑에 의자를 밀어내는 거야. 하나, 둘, 셋. 윤정이 널 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 윤정 언니한테 귀신이 들린 거야. 폐가를 다녀온 후부터. 뭐? 그리고 그 귀신 요리를 가지고 돌고 있어. 아, 말도 안 돼, 어떡해. 그럼 한석영은? 한석영 오늘 한 시간 안 보였잖아. 태수랑 한석이를 죽인 거라고? 언니가 죽인 게 아니죠. 자살을 했으니까. 언니 안에 있는 잡기가 그걸 유도한 거고. 그니까!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언니가 자고 있는 동안에 잡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그리고 또 그 잡기가 나오면 저와 상엽이도 아마 선배들처럼 되겠죠. 내가
시들도 죽일 거라고. 그럼 니네 왜 여기 있어? 내 옆에. 내가 니들도 죽일 수 있다며. 누나. 언니. 무당인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한번 달라붙은 귀신은 끝까지 물어뜯는 법이라고. 아무리 도망쳐도 피할 수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도대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이걸 도대체 누가 믿냔 말이야.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시 가는 거예요. 폐가로. 언니, 상엽이랑 먼저 가세요. 응? 금방 따라갈게요. 엄마, 나야. 너 어디야? 엄마가 말했지?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그러더라. 소희 널 말려야 된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엄마도 알고 있지. 내가 우리 집 무당 집안이라 싫어했던 거. 그것 때문에 애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더 믿기 싫었어. 내 눈에 보이는 귀신은 다 가짜고 말도 안 된다. 근데 어쩔 수 없나 봐. 그냥 받아들이려고. 왜 하는 건데? 엄마 미안해.
이제 시작할까? 진짜 나올까? 귀신? 지난번이랑 같은 조건이니까. 그리고 귀신들이 좋아하는 축삼시가 되기도 했고. 정말 많이 하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들은 거라. 아, 그리고 네가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넌 절대 방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조심해. 소희야. 실은 나 너 때문에 동아리 들어온 거야. 너 나오라고 인연아 피차 구매하면서 하 인연 연기하는 거 보게 내 딴은 지 대우를 해준 거인지 말 거를 영 못 알아쳐먹네. 그럼 울 수 없지.
쓰네. 그러게 왜 참어. 진중은 나오면 될 것을. 날 들여보낸 건 니네. 나가는 건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실수였어요. 아들이 뭘 알고 있어. 그건 내 알바 아니고. 아,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데. 이 집에 갇혀있는 게. 됐은 게 이제 나와요. 장난질도 정도 꽂혀야지. 시방 사람이 몇이나 죽었는지 알아? 싫어. 난 여기가 싫어. 너무 싫어. 이 집도 싫고 이 동네도 싫고 여기 있는 남자 새끼들 전부 다 죽여버릴 거야. 한이 많네. 한이 많어. 그래서 몸을 빌렸어. 응. 근다고 아가들이 뭔지요. 나가 아쉬운 얘기 다 들어줄라니까 까불지 그 말고 빨리 나와 인자. 할매처럼 정처 없이 방황하라고. 난 그러기 싫은데. 그리고 네가 뭔 참견인데. 신경 꺼. 나무 인생에 껴드는 거 아니오. 잘 알면서 그냥. 그럼 나 갖고 장난친 새끼들은 그 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라니까. 모조리다! 미친년 적기 주제에 죽여버리게 뭘 죽이냐! 나 당장! 분명히 싫다고 했어. 인연 이거 말로 안 되겠네. 그래 어디 한번 네 맘대로 놀아봐라. 오늘 네 마지막 잔치가 될 것인가?
언니.
잘 써지나 보네. 내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뭘 또. 아, 그냥 욕 먹을 때 욕 먹더라도 쓰고 싶은 대로 써보려고. 좋아. 그런 태도 아주 좋아. 아, 아까 윤정 언니한테 연락 왔었는데 이따 저녁에 보자고. 어? 나도 연락 받았어. 어, 그럼 좀 기다릴래? 나 금방 끝나니까 같이 가자. 그게 나 따로 갈게. 아주 좀 수상하다. 바람 피다 걸린 사람처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실은 아는 형 좀 잠깐 만나기로 했어. 출판사 다니는 형. 그 소설 보여줬는데 중간까지 쓴 거. 의향이 있대, 출판하는 거. 그냥이다. 응? 나 잠깐 통화 좀 하고 올게. 응. 예요. 나 이거 좀 봐도 돼? 예. 나 본다. 잘 지냈죠. 형은요? 그새 껐네. 소설이 What ending?